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찾아온 접니다. 근데 왜 나는 이 화면이 안 되지? 새로 고침을 계속 눌렀는데. 아, 됐다, 이제. 이거! 이거 왜 나는 세로로 보이냐? 자, 우리 영상팀 출동. 이거 와가지고 빨리 이거 가로로 돌려주세요. 네, 아,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뭐 댁내 두루 평안하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모두 다 괜찮으신지 궁금합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그 오늘 이렇게 제가 브이라이브를 켠 이유가 이제 곧 설이잖아요. 근데 설이라고 우리 홍보팀하고 영상팀이 설 인사를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올려요 라고 해서, 야, 그럴 바에는 그냥 우리 브이앱 하자, 뭐 이렇게 좀 얘기도 하고,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하는 거고 하니까 해서 브이앱을 이렇게 켜게 됐습니다. 반가워요. 네.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뭐 준비한 대본도 없고 뭐 코너도 없어요. 진짜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진짜 새해 인사하려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난 거라서. 지금 새로운 모드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치? 아, 그래서 지금 팬들도 억지로 세로로 보고 있구나. 야, 그럼 카메라를 돌려, 그냥.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인사. 나 채팅창에 띄워줘요. 정민아, 수평 좀만 잡아줘. 네. 나 채팅창 좀 띄워달라니까? 이게 나. 아니,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장비에 뭔가 좀 이렇게 혁신을 가져오겠다고 지금 엄청 좋은 모니터로 지금 제 모니터를 해주고 있어요. 잠깐만. 봐봐, 지금 이런 모니터로 지금 날 보여주고 있는데 막상 이게 더 불편해. 하여튼, 예, 여러분들 이 브이앱을 계속 하면서 조금 더 저희가 발전을 계속 꾸준히 시켜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설이라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고요. 이제 근황을 좀 얘기해 봐야죠. 저는 오늘 며칠이야? 오늘 8일이지. 저는 한 3일 전에 찍고 있던 영화를 잘 촬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싱글인 서울 영화를, 네, 크랭크업을 잘 했고요. 뭐 크랭크업을 했다고 이렇게 SNS나 이런 데서는 1월 20 며칠에 이렇게 막 올라오고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정상 촬영이 살짝 밀려가지고, 그래서 3일 전에, 예, 영화를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많이 홀가분한 상태입니다. 이게, 그니까, 구미호전을 끝내고 거의 한 열흘도 못 쉬었지. 한 9일? 8일 정도 아마 쉬고 바로 영화 촬영을 시작을 해서 사실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조금 지친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영화가 무사히 잘 끝나가지고
지금은 좀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예, 우리 같이 작업했던 감독님, 또 우리 스태프들, 동료 배우님들 모두 모두 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하여튼 예. 하여튼 네. 싱글인 서울 영화 촬영을 잘 끝냈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되돌아서 한 지난 3개월을 영화 찍는 동안에 생각해보면은 뭐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 뭐 정신이 없고 바쁘고 이래서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하루하루 이렇게 촬영하고 뭔가 이게 그러니까 온전한 정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느낌? 네. 아무튼 예, 그래도 뭐 영화는 일단 지금 가편집 보는 우리 스태프들은 몇 분이 보셨는데 괜찮게 나온 것 같다고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저도 나중에 보게 되겠죠. 아직도 후반 작업이나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개봉도 아마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원래는 보통 개봉을 언제 한다 이렇게 조금 확답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개봉이 언제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든 시국이라서 지금 원래 개봉해야 됐던 영화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개봉이 좀 밀리고 해서 저희도 아마 그래도 뭐 올해 안에는 개봉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예. 많은 기대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무대 인사요? 그러게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계획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미안해요. 무대 인사를 원래는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라도 우리 팬들 보고 또 영화 봐주신 관객분들과 인사도 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근데 모르죠 뭐 그거는 이제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또 추후에 다시 상황을 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팬 애칭? 팬덤명?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세요. 그거 정한다고 맨날 해서 정해지지도 않고 그 얘기를 몇 년째 하는 것도 나도 지치고 니네도 지치고 팬 애칭은 이제 패스 그만 물어봐. 말랐냐고요? 안 말랐는데? 영화 하면서 조금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한 4kg, 5kg 쪘어요. 일단은 몸이 편해서 찐 것도 있고 그래도 캐릭터상 이렇게 조금 더 살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 5kg 정도 찌고 뭐 찌웠다가 지금은 이제 살짝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동국으로 돌아와야 돼서 이게 좀 뭐 이렇게 말하면은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복근이 희미해지는 게 싫어요. 무슨 강박 같은 걸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조금 선명하게 만들려고 지금 살짝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주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으로 지내고 있어요. 손가락 다친 거요? 다 났어요? 네.
이제는 뭐 멀쩡합니다. 자, 그래서 팀장님 오늘 뭐 아, 미션인가? 이렇게 던져주네. 설이라고 이렇게 좀, 아, 이 주머니 안에 또 이렇게 뭔가 뽑기가 있네요. 이거 뽑아서 뭘 하라는 얘기 같은데. 그렇군요. 네. 좀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오늘 V앱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홍보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만약에 코너가 있거나 뭘 준비했어도 나한테 미리 말하지 마라. 그게 뭔가 이렇게 준비하고 하는 건 재미가 없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좀 당황도 하고 그다음에 뭐 화도 내고 뭐 하기 싫다고 하면서 잠깐 무대 그 이 카메라 바깥으로 사라지고 좀 이런 게 라이브 하고 예, 팬들도 재밌어 하니까 어떤 그런 그림을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사전에 진짜 하나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냥 하기 전에 갑자기 이 태블릿이랑 지금 또 이걸 갑자기 던져줬는데 모르죠 뭐 뭔지. 그렇습니다. 아, 나 마우스 좀 줘. 이거, 이거 채팅 좀 보게. 네, 채팅 창을 봐야죠. 맞아요. 급발진 이런 거 이런 거 재밌잖아요. 본격적인 코너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댓글을 좀 보고 또 질문도 조금 소화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영화 스토리 맞다. 그 얘기를 안 했다. 아, 우리 영화는 저는 그 언어 논술 강사예요. 언어 논술 강사고 또 그 임수정 씨는 이제 출판사 편집장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어떤 책을 이제 집필을 하게 되고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출판사 사람들과 또 어떤 이렇게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의 그 지나간 뭐 사랑도 이렇게 돌아보고 제가 살아왔던 것도 돌아보고 하는 어떻게 보면 뭐 제 캐릭터가 이름이 박영호인데 영호의 성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마음 편히 예, 쉽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누구나 이런 사랑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겠어? 그리고 또 누구나 겪었을 만한 그런 법한 살아온 이야기들, 사랑 이야기들 그런 예,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코너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오늘 라이브 몇 시간 해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맨날 제가 라이브 하면은 2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더 하려면 더 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오늘은 좀 그런 걸 다 버렸어요. 야, 우리 2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 어? 이거 뭐 아, 하다가 뭐 일찍 뭐가 끝나고 하면 50분 만에도 끝낼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가수분들이나 다른 배우분들 보니까 V앱 하면 막 20분도 하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막 꼭 2시간 막 이렇게 그 시간을 채우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예. 아니면 더 오래 할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아, 영화 멜론지 로콘지요? 그 뭐 두 가지 중간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멜로스럽고 또 코믹한 포인트도 있고 두근거리는 것들도 좀 있고 네, 그래서 아무튼 재밌게 즐겁게 잘 찍었습니다. 우리 감독님이 제가 전에도 V앱 할 때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좀 친구 같고 형 같고 그런 편한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농담도 많이 하고 하면서 즐겁게 잘 찍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감독님 그 인스타 좀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그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우리 감독님이 그 좀 인스타 팔로우가 그 만 단위가 되는 게 아, 좀 예, 그렇게 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셀럽 감독이 아니,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 그리고 고양이나 풍경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인스타 들어가시면 아마 굉장히 힐링 되실 거예요. 워낙 이제 고양이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고양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고양이 사진 그다음 예쁜 풍경 사진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좋아하시면 가서 보시고 또 혹시 아나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먼저 얻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박범수 감독님의 그 인스타 팔로우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하트 100만 넘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감독님 그 저기 뭐지? 그게 박범수라고 치면 안 나오고 캡틴 박이라고 아 여러분들 능력자잖아요. 아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잘 찾아보세요. 맞아요. 냥집사 감독님이에요. 네, 우리 감독님 인스타 많이 많이 봐주세요. 나 어?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게 산책? 아, 모르는 게 산책 vs 모르는 게 산책? 어, 모르는 게 산책. 뭐, 세상 살다 보니까 다 아는 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더라고. 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흘러가는 게 좋고. 그렇습니다. 오 감독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지금 팬들이 구경 간대요. 예, 아마 팬들 다 능력자라서 감독님 인스타 금방 찾아낼 거예요. 아 맞아요. 오늘 사복이에요. 예, 오늘 그냥 제 옷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임수정 씨와의 케미 어땠어요? 아. 좀 그러니까 편했어요. 마음이 편했어요. 그 임수정 씨께서 워낙 베테랑이시고 또 제가 모르는 걸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않은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네 제가 좀 의지했다고 해야 되나? 좀 마음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서로서로 좋은 건 굉장히 좋다 하고 막 칭찬해주고 아쉬운 거는 이건 좀 이렇게 해보면 어때? 라고 서로 이렇게 의견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해가지고 또 감독님도 그런 의견들을 잘 이렇게 취합해서 저희 얘기를 많이 들어주셨고 그래서 호흡은 아주 좋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화에 애드립 많이 하셨어요? 네. 아, 애드립이요? 애드립 많이 못했어요. 감독님이 자꾸 하지 말래요. 오! 감독님 인스타 벌써 찾아놔. 팔로우 400대예요. 맞아요. 팔로우 400명대예요. 빨리 다 팔로우 좀 해주세요. 아 우리 감독님 진짜 좋아하겠다. 아 이 옷 구묘 대본 리딩 때 입었던 옷 아니에요. 다른 옷이에요. 비슷한 옷이 많아요. 이런 스웨트 티셔츠를 좋아해가지고 이런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핑크색 좋아해요. 핑크색 좋아하고 그리고 좀 이런 파스텔색이나 원색 쨍한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잘 어울리니까. 와 감독이 팔로우 500 넘었대. 와 역시 능력자들 금방 찾았어. 역시. 아 어떤 음악 좋아하냐고? 오빠는 어떤 음악 좋아해요? 그냥 음악은 안 가려요. 저는 뭐 아이돌 음악도 잘 듣고 팝도 잘 듣고 뭐 발라드도 좋아하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어요. 그리고
이동하면서 차에서는 거의 라디오 틀어놔요. 라디오가 진짜 좋은 게 제가 몰랐던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듣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가 모르던 팝을 많이 알게 될 수 있고 또 많이 들을 수 있어가지고. 오빠 왼쪽 눈 감고 오른쪽 볼 찌르는 거 안 되는 거 알아요? 됐지? 그만 좀 해라 진짜. 어떤 커피 좋아해요? 저는 그냥 기본 아메리카노 좋아해요. 그리고 그 조금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모카. 예. 좀 단 커피를 피곤할 때 좀 마시고 그렇습니다. 저 14살인데 오빠 할까요? 삼촌 할까요? 아빠 할까요? 아빠는 좀 그렇지. 본인의 아빠가 계시잖아. 맘대로 하세요. 삼촌 해요. 아, 오늘의 TMI. 오늘 하체 운동했거든? 근데 그 방법을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근육통 장난 아니야. 내일이나 모레 되면 아마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지금 다리가 살짝 저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쓰던 힘을 쓰던 포인트를 살짝 달리하는 자세로 해봤더니 이게 또 새롭더라고요. 역시 이 운동은 끝이 없구나. 늘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체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뭐라고 쳐야 감독님 이름 나와요? 여러분 우리 감독님 인스타 아이디 좀 여기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공유 좀 해주세요.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팔로우 1000명 만들어보자. 아 재밌겠다. 저녁 먹었어요. 저녁 저기 먹었어요. 닭가슴살. 운동 라이브? 아 힘들어 힘들어. 캡처 타임? 아 힘들어 힘들어. 전작들 소품 소개? 아 힘들어 힘들어. 마라탕 좋아해요. 근데 마라탕보다 훠궈를 더 좋아해요. 마라탕은 자꾸 식잖아. 근데 훠궈는 계속 뜨겁잖아. 오빠 어떻게 저희 부모님이랑 5살도 차이가 안 나세요? 그게 내 탓이야? 니 탓이야? 니네 부모님 탓이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맞아 맞아 이거야 캡틴 팩 맞아 PACK 맞아요. 와 이거 어떻게 찾았냐 이거. 와 이거 어떻게 찾았어? 대박이다. 감독님 나 잘했죠? 우리 감독님 이제 셀럽 되시겠네. 그러니까 이제 인스타 사진 올릴 때 설명 좀 자세히 써줘요. 고양이 이름은 뭐고 고양이는 몇 살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양이 정보 같은 거. 어느 것이 자신을 위해 더 나은가요? 영화 촬영이요? 드라마요? 글쎄 뭐 장단점이 있어요. 영화를 하면 그러니까 그래도 드라마보다는 그 하루에 찍어야 되는 분량이 조금은 적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여유는 좀 있죠. 그리고 콘티가 이제 다 미리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계산이 된다는 거 그런 차이가 있고 근데 촬영 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가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예. 요즘엔 드라마 환경도 점점 많이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드라마 할 때는 이제 계속해서 촬영을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하니까 몰입하기가 또 좋죠.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이 더 있습니다. 시안이 시크한 표정. 예. 이제는 대박이가 시안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귀찮아요. 그리고 방에서 잘 안 나와. 그냥 방에서 맨날 게임하고 있어. 시안아 이렇게 불러도 안 오고 막 가가지고 이렇게 말 걸어도 네 이러기만 하고 와 이제 말 진짜 잘하네 그랬더니 시안이가
원래 이 정도 나이 되면은 말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할 말이 없더라고. 너무 맞는 얘기라니까. 아, 그치,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야, 미안하다. 오히려 제시랑 재하랑 이제 대화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제시 재하가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걔네가 벌써 이제 고1이 이제 오래 되지. 그러니까 제시 재하랑 더 대화가 잘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안이 내 집에 놀러 가서 네 오랜만에 아가들도 만나고 동국이 형이랑 또 형수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시안이 몇 살이냐고요? 시안이 지금 몇 살이지? 6살인가? 5살인가? 6살? 뭐 그 정도 됐을걸요? 모르겠어요. 제 나이도 제가 제 나이도 잘 몰라서 시안이 나이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쯤 됐을 거예요. 예능은 안 나오세요? 전참시에서 보고 싶어요. 나를 안 불러준다니까? 전참시 무슨 그 나 혼자 산다 이런 데서 저를 안 불러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집트 수도 카이로 맞지? 부르마불인가? 런닝맨에서도 나를 안 불러. 그런 예능에서 저를 부르지 않아요. 예능에서 부르면 나갈 생각 있냐고요? 글쎄요. 오 감독님 팔로워 600명 넘었대. 박범수 박범수. 아 이거 기사난다. 이제 감독님 이거 기사난다. 축하드려요. 시안 이제 8살이라고? 아 귀찮을 만하다. 어떻게 나보다 더 잘하지? 네 아무튼 뭐 간단히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봤고 지금 몇 시지? 아 이제 나 시계 차고 있지. 아 너무 창피하다. 아 너무 창피하다. 시계 차고 있었는데 8시 반이네. 벌써 30분 지났네. 아, 얼굴 빨개졌어. 자, 그러면 우리 홍보팀이 준비한 이 복주머니 코너를 진행해. 뭐 코너 이름도 없어요. 이 복주머니를 뭐 뽑아라 요걸 해보겠습니다. 이 안에 뭐 지금 쪽지가 네다섯 개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하나 뽑아볼게요. 소떡 소떡 만들기. 와, 박수 좀 쳐줘. 와. 이거 왜 하는 거지? 소떡 소떡을? 아, 다 읽으라고? 하나씩 하나씩 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다 보라고? 자, 다음 쌀로 만드는 음식 만들기. 이게 다 봐요? 그래서? 쌀로 만드는 음식 만들기. 쫄깃쫄깃한 음식 음식 만들기. 뭐 하는 건데? 연상 퀴즈 같은 거야? 소떡 소떡 쌀로 만드는 음식. 쫄깃쫄깃한 음식. 떡이잖아. 설 음식 만들기. 설 음식. 이게 뭐예요? 뭐 이런 거 줬어. 제일 밑에 설명서가 있어요. 그
보여주세요. 이거 나머지 두 개는 안 봐도 돼요? 봐도 똑같아요. 봐도 똑같아요. 불 없이 음식 만들기. 아 그러니까 결국 이걸 하라고. 결국 이걸 하라고. 그러니까 뭘 뽑아도 이걸 하라고. 한 글자 음식 만들기. 아 떡을 만들라고. 그러니까 뭘 해도 이걸 만들라고. 주머니 이건 이제 없어도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설명서가 있대요. 이 맨 아래 행복 쌀카롱 만들기.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봐봐 봐봐. 자, 문제 봐봐. 이렇게 쌀카롱 만들기. 보통 뒤에 뭐가 설명서가 써 있잖아. 이게 끝이야. 아,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럼 이게 재료예요? 이런 걸로?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얘네는? 먹어도 돼요. 아, 그래요? 야, 어렵네. 아, 소의 해니까. 그래, 소의 해니까 소를 해보자. 설명 삭제. 맞아요. 이게. 맞아, 닥치고 만들어라 이런 건가. 맞아, 맞아,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이게 우리 홍보팀도 저 못지 않아요. 단조로 설명이 없어. 제작진이 잘못했네. 근데 여러분, 이게 그 제작진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그냥 뭐 저희끼리 홍보팀이랑 저랑 해서 한 대여섯 명이 그냥 가내 수공업처럼 하는 방송이에요. 뭐 제작진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손 닦게 물티슈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아 참 이게 그 제가 뭐 전문 크리에이터나 뭐 유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스텝진이 화려하고 뭐 이게 뭐 아이디어 회의를 막 많이 하고 구성을 막 해서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끼리 V앱하자 이래가지고 대여섯 명이 단조롭게 3,3,5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물티슈도 있었네 여기. 알겠습니다. 이건 뭐죠? 식탁보는? 아 여기다 깔고 이제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알았어요.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한 까닭은 결국 뻔하지 않겠어요? 제 미술 실력을 뻔히 아니까? 제 옷색깔과 비슷한 떡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이 또 얼마나 맛있나. 그리고 이 떡이 어떤 촉감 이런 걸 또 알아야지 잘 만들 수가 있으니까. 우와! 이거 안에 아이스크림 넣었어? 크림 같은 거 짠 게 있어. 우와! 맛있다. 이거 안에 좀 샤베트처럼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아니면은 원래 그냥 잼인데 니네가 이거 추운데 바깥에 나와서 언 거야? 냉동이요. 서로 못 믿어. 다 먹지 말라고? 아 많아. 한 개만 먹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하얀 소를 만들어 볼게요.
됐습니다. 자, 봐봐. 그러면 이거를 마카롱이니까 위아래를 다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 반을 잘라야지. 봐봐. 이런 식으로. 벌써 잘했다, 그지? 다 했는데?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그래도 좀 동그랗게. 야, 잘못됐다. 이거 이렇게 좀 밀어서 폈어야 된다, 그지? 아니야, 그냥 해.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눈을 만들 거예요, 눈. 눈을 만들 건데. 자. 됐어, 다 했어, 벌써. 누가 오디오 좀 채워줘봐. 됐지 뭐. 눈을 만들고 이제 입을 만들 거예요. 입을. 입을. 아, 감독님 인스타 팔로워 700명 넘었네. 이것도 먹어도 되는 거야, 진짜? 진짜로? 아, 진짜 그냥 떡이네? 아니, 근데 이거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야. 이거 밀대 이런 걸 줬어야 돼. 그래서 얘를 얇게 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을 해줬어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아, 칼이 있네?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열받네. 진짜. 됐고. 다 했다. 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됐어. 웃고 있잖아. 됐어. 자, 됐고 그만해야지. 아유, 우리 홍보팀이 또 이렇게 재밌는 아이디어와 좋은 기획으로 저에게 이런 거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이어트 하는데 떡 진짜 안 좋은데, 그죠? 아, 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소가 예, 네,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스마일에서. 예, 알겠습니다. 자, 됐고. 자, 치우자. 정리 주세요. 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정말 보기 흉하네요. 얼굴이 되게 입체적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만들어서 저걸 누구한테 줘요? 저걸 누가 먹어? 아, 여러분들. 근데 참 진짜 여러분들의 이런 댓글이 대단한 게 너무나도 정확한 이런 판단력과 표현들. 정말 보기 흉하다. 다시는 안 할 것 같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다 했냐. 떡이 너무 하찮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 뭐 큰 성의를 바라지 않아. 뭐 이거를 이렇게 공손히 갖다 주고 이런 건 바라지 않겠어. 자.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코너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됐고 안 하고 이거는 하고 자, 이것도 됐고 알았어, 진짜 공평하게 진짜 안 보고 섞어서 뽑아가지고 이거는 한꺼번에 다 뽑는 거 아니죠? 하나씩 뽑는 거죠, 이거는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이브 공약 눕방, 먹방, 술방, 기타 뭐가 좋을까요? 맞아, 조금 다양하게 재밌게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눕방, 먹방, 술방, 기타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냥 테이블에서 브이앱 하는 게 단조로울 수도 있으니까. 아 근데 술방은 조금 그래. 왜냐면은 비성년자 팬들도 많이 보고 있고 그 술방이 돼요? V앱에서? 이거 19금 걸어야 돼? 근데 19금 거는 게 있어? V앱에? 어? 그런 거 없잖아. 그 술방은 안 돼. 술방은 안 되고 먹방? 먹방? 먹방 할 수도 있지. 먹방 19금 걸래. 아니 여러분 이게 유튜브 아니에요. 유튜브나 무슨 트위치가 아니야. 19금 걸고 그런 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아, 잠깐만요. 눕방을 하면, 자, 홍보팀 여러분들, 눕방을 하면, 그걸 이렇게 찍을 자신은 있어요? 자신 있다고? 그래? 그럼 눕방해, 눕방. 오케이. 다음 라이브 눕방. 예약. 눕방 할게요. 눕방이 그게 너무 예의 없지 않나? 쟤들끼리 뭐 수근거리지? 눕방 너무 예의 없는 것 같은데? 괜찮나? 자 다음 한복 컨셉 화보 3종 찍기 누구랑? 그냥 나 혼자? 그러니까 뭐 없이?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러니까 화보를 그러니까 무슨 저런 거 그러니까 뭐 잡지라든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찍으라고 이거를. 근데 왜 니네 계속 이런 거 나 시켜? 어? 아니 이게 뭐 나 찍으라면 찍지 한복하고 그래? 알았어. 이것도 콜. 근데 봐봐라. 봐봐. 여러분 봐봐요. 그러면 봐봐. 내가 이거 뽑았어. 그래서 거절을 해. 거절은 없어? 아 열받네. 아 거절은 없어?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뭐 올해 안에 하기 그런 거죠?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오케이. 한복 치마를 입으라고? 어? 한복은 치마로 입어요? 어허, 이 양반들 거절은 거절해, 거절 없음. 닥치고 해라. 아, 알았어, 닥치고 할게. 알았어. 오케이.
봐봐, 이름 봐봐라. 오빠가 하고 싶은 걸 말해봐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 올라온단 말이야. 난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 난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집에 누워서 밥 먹고 낮잠 자고 뭐 이제 넷플릭스 보고 왓챠 보고 전 그런 걸 되게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치마 이쁘긴 하겠다? 그렇군요. 네. 입 닥쳐 미션 들어간다. 입을 닥치면 어떻게 미션이 들어가냐? 입을 벌려야지. 이연 컨셉? 아, 이연 컨셉은 안 돼. 그거 가발 너무 아파, 힘들어. 이게 왜 일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것 같지? 아무튼 그럼 한복 화보는 찍어서 저 뭐야 저기 이거 V앱 게시판에 추후에 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뽑기 싫다. 이거 뽑을수록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니야. 자, 지금 제 V앱을 보고 있는 6만 6천 명이 넘는 우리 시청자분들, 팬들, 제가요 그 지금 드라마랑 예능이랑 영화랑 해가지고 거의 2년 반 넘게 안 쉬고 일을 해가지고 조금 지친 상태라서, 아 그래 영화가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쉴 수 있겠구나, 좀 쉬자 좋다 막 이런 해서 오늘 또 설이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고 당분간은 좀 쉬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V앱을 켠 건데 일이 점점 많아지네요. 예.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네요. 닥치고 갑자기 한탄을 해요. 아니 좀 쉬고 싶었다고. 어? 어떤 동물을 먹고 싶습니까? 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 이게 그래 이게 번역투라서 이렇게 물어본 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되게 잔인해 보인다. 아 예. 네. 팬클럽 이름 안 정할 거예요. 그만 물어봐요 이제. 자 다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네. 그래도 뭐 이렇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릴 수 있다면 저도 좋죠 뭐. 예, 좀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아르바이트 하듯이 파트타임 하듯이 예, 요 공약들 약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지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짤 다시 만들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태블릿 보라고? 월요일 좋아. 오늘 월요일. 아 이런 걸 다시 만들라고? 미치겠네 진짜. 아 이런 걸 다시 하라고요? 이거는 저기 뭐야 저기 그냥 SNS에서도 엄청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 사진 그죠? 여기 원래 앞에 정세형까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다시 만들고. 야, 이게 되겠나? 아, 그래서 핫도그가. 아, 그래서 핫도그가 있었어? 아, 어쩐지 핫도그를 갖다 놓은 거야, 얘네가. 그래서, 이게 뭐지? 나 요새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는데. 아, 그래서 핫도그가 있었어? 야, 근데 이 표정이 되냐? 가만 있어봐. 내가 어떻게 했지? 야, 여러분 이게 뭔지는 아시죠? 이게 그 드라마 진심이 닿다에서 이제 아 상대적 박탈감 짤이라고 아, 돌아다닌다고. 아 그래. 근데 이게 그 진심이 닿다에서 그 오진심 씨가 이거 핫바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묵 이거 제가 이제 몰래 쓱 갖다 주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 우리 정세영이 핫다발을 들고 가가지고 제가 상대적 박탈감 이라기보다는 저건 뭐지? 하는 표정이었는데 해보겠습니다.
됐어? 됐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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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했어? 아니 말을 해줘요. 아니 말을 해줘야지. 됐어? 다음 걸로 넘어가? 넘어가? 한 번 더 하라고? 자 그럼 이거 조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됐어? 비슷해? 비슷해? 야, 야 이거를 다시 하다니. 미쳤나봐. 이거를 다시 하다니. 아 갑자기 또 열받네. 됐어 됐어 됐어? 아, 아니 어쩐지 핫도그를 갖다 놨어. 들어가가지고 애들 이렇게 우리 홍보팀 친구들이 막 세팅하는 거 구경하고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고 있는데 핫도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핫도그는 뭐지? 지네가 먹으려고 샀나? 아 이거를 시키려고 이거를 시키려고 와 아 진짜 미치겠다. 또 있어요? 다른 거? 제 재료 보니까 또 많은 것 같긴 하다. 다음 거 그러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봐봐 이 사진이 뭐냐면 이 사진이 뭐냐면 제가 그 이 몇 년도야 기억도 안 나. 하여튼 천명이라는 드라마를 할 때였는데 여기가 민속촌이에요. 민속촌에서 이제 사극을 많이 찍잖아. 네 민속촌에 거기 민속촌 정문에 이게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그 먹거리 파는 가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거를 만들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수제 어묵을 핫바를 이걸 막 만들고 계시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천명 보신 우리 팬들은 알겠지만 이때 제가 엄청 막 도망자였거든요. 그 누명 쓰고 막 계속 도망다니는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남루하게 옷 입고 막 머리도 다 이렇게 돼가지고 피 묻히고 근데 그 혓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니저한테 하나만 사달라고 해서 그걸 이렇게 멍하니 먹고 있었는데 그걸 누가 이렇게 찍은 거야. 아 열받아. 일로와. 니네 일로와. 아 너무 무섭다. 아. 아 예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어요. 예 아 그래가지고 이걸 멍하니 먹고 있었죠. 근데 봐봐 얼마나 애초로 그렇게 도망을 다니면 그렇게 도망을 다니고 그리고 이때 밤을 얼마나 많이 샜는지 알아요 진짜로? 분량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극이니까 준비 시간도 길지 분량도 너무 많지 밤도 너무 새지 그래서 진짜 간만에 캐비 쏘면서 뭔가 휴식을 취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핫바 없어요? 이걸로 하라고? 이거 전자레인지 돌리지도 않았잖아. 이거 그냥 냉동 상태 아니야? 아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진짜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너무하지 근데 진짜 아 죄송해요. 제가 자꾸 이렇게 열받는다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진짜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우리 홍보팀장님 저 뒤에서 배 잡고 웃고 있어. 배 잡고 이렇게 웃고 있어. 아니 그 렌즈는 돌려줘야지.
봐봐 해볼게 해볼게 봐봐요 이거 기억해요 여러분 해볼게 이거 이건 조금 근데 멍 때려야 되는데 이런 건가? 이런 거? 어우 딱딱 핫바짤 어떤 게 더 좋냐고? 그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 아 진짜 너무 얄미. 진짜 우리 홍보팀장이 저 뒤에서 배 붙잡고 거의 자지러지면서 웃고 있어. 아 너무 너무 얄미워, 너무 열받아. 핫바짤 어떻게 더 좋냐면 이거는 또 이 나름대로의 그게 있고 이건 또 이 나름대로 그게 있어서 네, 뭐 딱히 고르진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아 그러면 이 오빠 마흔 둘이란 말이요 부드러운 거 줘요. 야 마흔 하나야 마흔 하나. 안 그래도 마흔 넘은 것도 그런데 괜히 한 살 더 하죠. 마흔 한 마흔 하나야. 너 마흔 둘이야? 마흔 하나지? 마흔 하나야 마흔 하나. 어.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몇 장이나 있는 거야? 아, 요거는 뭐, 요거는 쉽지. 이건 약간 쉬어가는 시간인가 봐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요거 쉽지. 네, 이거는 민트 초코는 사랑입니다. 요건 쉽지 뭐. 네. 이거 효과음 넣어줘. 띵 이렇게. 띵. 네. 그치 이거 라이브로 할 수가 없지. 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핫도그 버전. 어 그래 나 마흔 하나 맞잖아. 아 마흔 하나 맞아요. 본인 나이를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그거나라니 니네가 마흔 넘어봤어. 야 아까는 뭐? 우리 아빠랑 다섯 살 차이 나요. 근데 내가 마흔 둘이면 네 살 차이잖아. 그게 그거나라니 오늘 브이앱 왜 켰지 내가? 뭐 때문에 켰지? 이 설이라서 설 인사하려고 설 인사하려고 브이앱 한 건데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네. 아 여러분 감독님 팔로워 705명에서 지금 멈췄대요. 빨리 팔로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팔로우만 하고 보지 마세요. 그 아니 근데 감독님 인스타 좀 노잼이긴 해. 그래도 팔로우는 한 번씩 좀 부탁드려요. 예. 그 뭐 하트 이런 거 안 눌러 좋아요 안 눌러 주셔도 되니까 그냥 팔로우만 하고 안 봐 그냥 보지 마세요. 중국 팬들은 당신을 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정말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먹이는 거야 이거는? 아니 브이앱을 왜 켰지? 그냥 가만히 누워있을 걸 집에 브이앱을 왜 켜가지고 이거 왜 이러지?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고마워요. 네. 또 있죠 짤 지금 뭐 준비해놓은 거 보니까 아직 많은 것 같아. 아 이거 뭐 산삼? 어 뭐야 엄청 많네 짜리 산삼? 이건 재미없잖아. 아 이것도 좀 쉬어가는 건가? 야 요새 배양근 이런 거 얼마 하지도 않는다. 그거를 이렇게 준비하냐. 종이로 이렇게 우려. 아까 또 막 뭘 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네, 됐습니다. 이것도 뭐 이거 쉽지. 이거는 쉽지. 이건 쉽지.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오케이 됐어. 어 통과. 아 참 쉽지 않네. 쉽지 않아. 이거 라면잘 라면 있길래 이건 줄 알았어. 물 부어놨어요? 어 부어놨네 진짜? 따뜻하네. 뭐예요? 물을 2시간 전에 부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조금만 있으면 이게 넘어 나오겠는데요? 이게 넘칠 것 같은데. 야, 이게 3인분이 돼 있네 컵라면이. 아 그거나 좀 물어봅시다. 저기 뭐야 내가 만든 짤 다시 만들기에 짤을 선정한 기준은 뭡니까? 니네 마음대로 그냥 뭐 별 기준 없이? 거 봐라 팬들이 내일 장염 걸리겠다. 아 너무 얄미워. 아 우리 홍보팀장 저 뒤에서 배 잡고 웃고 있어. 아 다이어트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도 맛은 있네. 컵라면은 역시 예. 이렇게 좀 작은 애들이 맛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 너무 부럽다. 우리 저기 매니저 팀장님 주세요 드시라고. 전 다이어트 하니까. 팀장님 드리세요. 팀장님 이거 좀 드시라고요. 아 이거 찍을 때 그 뭐 아무런 비하인드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찍었어요. 자 아니 뭔가 좀 설명을 해야 될. 다이어트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먹고 있잖아요. 갑자기 라방에서 먹방. VF 하다 홍보팀이랑 싸우고 있어. 맞대가리 없어 보여. 네, 맞습니다. 역시 주옥 같은 댓글들. 아 이거 이게 언제였지? 17년이었죠? 2017년. 2017년에 저 그 팬미팅 때 TT 쳤던 거. 한 달 해. 됐어. 이제는 몸이 이때 같지 않아. 다시 죽겠어. 아 됐어. 너무 많아. 짤이 왜 이렇게 많아. 9시가 넘었어. 짤 만들다가 지금 9시가 넘었잖아. 이거는 이제 저 지난 연말에 저 화보 찍었던 거. 아 이날 TMI가 있다? 아까 떨어뜨린 줄 알았어. 이날 TMI가 있어. 이날 진짜 저 요즘에 거의 안 붓거든요. 그 전날 뭐 엊그제도 잘 안 붓는데 이날 역대급으로 붓은 거예요 진짜로. 무슨 그 붓기가 너무 느껴져서 내가 눈이 막 안 떠지는 것 같은 느낌? 뭔지 알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걱정을 하면서 가가지고 막 붓기를 빼려고 온갖 노력을 하고 난리를 쳤단 말이야. 어 대표님, 어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의외로 또 그 살짝 부은 게 그러니까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 그러니까 요 날의 컨셉하고 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조금 부어서 또 괜찮지 않았나. 와 근데 진짜 이날 너무 걱정돼가지고 너무 많이 부어서 뭐가 부어! 댓글에 뭐가 부어?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이유 양이 살쪘다 그랬는데 뭐가 살쪄? 그거? 네, 하여튼 이날 이렇게 살짝 부어서 자 이것도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앉아서 이게 어느 쪽 손이냐? 이렇게 나보겠다 대충 이렇게 앉아서 됐어.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스태프들하고 그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포토그래퍼님하고 살짝 부었는데 오히려 그게 조금 평소와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짤 이제 없네. 됐어요. 고생했습니다. 아. 뭐라고? 월요일 좋아하는 새 짤을 만들려고? 이거를 새 짤을 만들려고? 야, 그럼 이만큼을 데리고 와. 이만큼 한 40명을 더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만들게. 이걸 어떻게 만들어? 월요일 좋아. 네, 여러분 오늘 월요일 이제 며칠만 조금 더 저기 네, 뭐 직장도 가시고 이렇게 조금 고생하면 또 연휴잖아요. 그러니까 힘내서 이번 한 주를 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또 홍보팀 덕분에 재밌고 알차고 열받는 시간을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었어. 와, 진짜 끝나지가 않았었어. 하나 더 있었어. 모닝콜 두 가지 버전. 현실판하고 수입 버전. 이거 그러면 이제 치워주시고 핫도그 가루가 아니 대표님 얘네가 저거 핫도그를 안 데웠다니까? 안 데... 아니 그 저 지금 브이앱 하는데 우리 대표님이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아직 퇴근을 안 하셨네. 이제 이러고 있었어. 일렀어요. 모닝콜? 아. 야 맞아 이거 모닝콜 하니까 잠깐만 여러분들 이 모닝콜 그 버전 알아요? 그 버전? 김수미 선생님 그거 하면 안 돼? 내가 하면 안 돼? 야, 이거 생방이라 삐 이러면 안 되지. 아, 그거 하고 싶다. 너무 하고 싶다. 김수빈 선생님 버전.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너는 가난을 좋아. 현실판이 어떤 의미죠? 아 그럼 스윗 버전 먼저 해. 스윗 버전. 여러분 아니야 현실 버전. 현실판이 뭐야? 현실 버전이. 야 일어나. 지금 안 일어나서 직장을 먹고 너는 가난해. 아 대표님 내가 오늘 브이앱을 킨 이유가 설 인사하려고 킨 거거든. 근데 지금 일이 왜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다. 봐봐 팬들도 손가락 갈고리 된대잖아. 그만해. 현실 버전 엄마 버전. 아, 난 엄마가 아니니까. 됐어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저기 뭐야 알람 잘 듣고 일어나고 네. 잘 아침에 저거 하고 오늘 너무 웃기대. 야, 그리고 웃겨서 다행이다. 뭐라도 웃기기라도 해서 코 먹지 말고. 이제 브이앱 안 하는 거 아니지?
대변이 필요하신 아버지. 뭐 언제는 내가 V앱 대본 가지고 했나? 대본 맨날 없이 했는데.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복주머니 두 번째 복주머니를 누굴 위한 복주머니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복주머니를 한번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재밌네. 재밌었어요. 아, 내 알람 소리요? 제일 그 기본이에요. 아이폰 기본 알람 소리 있잖아요. 그거 아침에 들으면 그 띠디디디디 그 핸드폰을 창 밖으로 집어 던져버리고 싶은 그 띠디디디디 그 알람 소리 그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제일 효과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렇게 반사적으로 딱 눈이 떠진다고 해야 되나? 네. 알람은 기본이 최고다. 여러분들도 기본으로 하시길 바라겠고. 부인 맞출 때마다 후회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맨날 재밌어요. 화 좀 그만 내요. 화병 나겠음. 야, 화병은 화를 안 내서 나는 거야. 저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여러분. 어깨가 하나도 안 뭉쳐. 이런 이게 너무 말랑말랑해. 이런 데가 왠지 알아? 화를 맨날 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 재밌네. 아, 네. 그래요. 이거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집에 가야죠. 집에 가가지고 저기 뭐야, 저 밥 먹어야죠. 배고파요. 아까 닭가슴살 먹었으니까 이번엔 저 소고기 먹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아, 그래서 오늘 V앱을 왜 켰냐면 여러분, 그 설이잖아요. 우리가 또 우리가 다 함께 새해를 맞이하고 설을 맞이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설 인사를 드리려고 이렇게 지금 예, V앱을 켰습니다. 그 자꾸 뭐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뭐 이동욱 저기 V앱 테스트 방송이냐 뭐 이런 거 오해하실까봐 오늘의 주제는 아 오늘의 주제는 저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태블릿 또 쓸 일 없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눈을 감고 동시에 뺨을 찌를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저 오빠랑 25살 차이. 야 나는 왜 계속 이런 저기 뭐야 채팅만 눈에 들어오지? 감독님 인스타 알려달라고. 감독님 인스타 우리 저기 팬들이 아이디 아까부터 계속 지금 댓글에 올리고 있어요. 그 여러분 감독님 인스타 그 아이디 댓글에 한 번만 더 올려주세요. 지금 또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 우리 영화 싱글인 서울 같이 했던 박범수 감독님 인스타 여러분들 팔로우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뭐 좋아요나 굳이 이렇게 보진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네. 팔로우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BTI 너무 궁금해요. 이거 내가 옛날에 한번 썼는데. MBTI 네, MBTI는 뭐 모르고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거를 내가 왜 더 그 안 궁금해하고 더 검사를 뭐 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뭐 알아요 아는데 이 MBTI가 이제 공개되고 나면 저에 대해서 또 딱 그걸로 맞춰서 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실까봐. 물론 안 그러시는 우리 팬들이나 우리 지금 V에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훨씬 많겠지만 그 MBTI가 공개되고 나면은 아 이동국은 뭐 이런 이런 성향에서 저렇구나 뭐 저래서 저렇구나 이렇게 좀 딱 그걸로만 이제 또 제 모습을 규정하실까봐 그래서 예 더더욱 궁금하지도 않고 예 저도 예 뭐 검사도 안 할 생각이고요. 뭐 사실 제가 하는 직업이 좀 여러 가지 캐릭터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드려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돼서 뭔가 이렇게 좀 틀에 이렇게 제가 갇히고 규정이 되는 게 예 조금 저는 예 별로 좋은 것 같지 않다 해서 예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아 이게 MBTI가 또 10년 전과 10년 후가 달라요? 그러면 제가 70에 하고 80에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10년 동안 저의 어떤 성향의 변화가 생겼나 요거는 약속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70에 MBTI 검사를 하고 그럼 10년이 지난 80에 제 MBTI 성향이 어떻게 바뀌었나 그거는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슨 과자 좋아하냐고요? 저 과자는 그냥 클래식한 게 제일 맛있어요. 그 저기 뭐야 그 뭐야 아니 그 상표 이름 말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이거는 뭐 꽃갈콘이나 아니면 깡 종류들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과자들 오래된 그런 과자들이 제일 맛있어요. 요새 그거 되게 맛있다 떤다던데 그 꿈칩 그거 초코맛? 나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거는. 요즘에 과자를 잘 안 먹어가지고. 70까지 팬들 기다리게 하는 연예인. 그래 야 25살 차이라며. 그래 그래봐야 25살 차이. 너는 45이야 나 70대도 아직 한참 남았어. 민트초코 다음으로 무슨 아이스크림 좋아요? 원래는 바닐라 제일 좋아요. 바닐라 기본이 최고지. 좀 이게 뭔가 클래식하고 기본이 가장 이게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바닐라 그냥 뭐 초코 딸기 이런 게 좋아요. 응? 호박 고구마를 해달라고? 이게 뭐야? 아니 무슨 호박 고구마를 해달래? 엄청 뜬금없네. 아 아니요 감기 걸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많이 웃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조금씩 잠기는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아 화보 또 언제 나와요? 보고 싶어요 화보.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또 했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화보 지금 두 개 찍었어요. 두 개 찍어놓은 거 두 개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찍을 예정이에요. 그거는 예 공개가 되는 대로 예, 여러분들께 뭐 우리 포스트 다 있죠? 포스트나 예, 비하인드 이런 거 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있죠? 그 다음에 비하인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해놔야지 우리 홍보팀장님이 또 포스트를 만들고 그 비하인드를 또 열심히 만들고 나만 당할 수냐. 맞아요. 그래서 화보는 뭐 못해도 한 4월, 5월까지는 그래도 한 앞으로 한 4개, 5개 정도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보 찍는 거 재밌어요. 언젠가부터 한 4년, 5년 전부터 화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긴 한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창작의 고통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거창하긴 한데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찍었던 화보와는 조금 다른 거, 조금 더 새로운 거 이런 걸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화보는 할 때마다 좀 재밌기도 하고 부담도 조금 되고 근데 또 연기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화보 재밌습니다. 늘 즐겨서 잘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화보도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이 나만 이렇게 안 지나가는 거야? 새우 소개팅 간 얘기가 뭐야? 새우 오빠 소개팅 같이 간 이야기가 궁금해요?
아 놀면 뭐하니에서 그 저기 승혜 양이 말씀하신 거. 아 아니 뭐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그냥 저기 뭐야 토크쇼 녹화 끝나고 세호한테 전화가 와 있길래 전화했더니 이제 뭐 세호도 있고 내 뭐 진호도 있고 이렇게 몇몇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여 있다고. 그래서 아 그래 나 녹화 끝났으니까 맥주 한잔 하자. 그래서 가서 그냥 맥주 한잔 하고 그게 다예요. 근데 거기 이제 승혜 씨도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잠깐만 이걸 누르면 맨 아래까지 내려오는 거지? 아 차기작이요? 차기작은 아직 계획 없어요. 네. 그리고 있어도 여기서는 지금 당장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컨디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화가 끝난 지 3일 됐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이 만날 썰 풀어주세요. 아 이거 다시 보기 보세요. 앞에 초반에 얘기했어요. 조금 늦게 보셨나 보다. 포마이 디어 화보지. 네. 이거 사무실 지금 몇 개 남지 않았어? 이거 나중에 이거 걸고 뭐 하자. 어 그래요 여러분. 사무실이랑 저희 집에 조금 좀 남았어요. 포마이 디어 그때 그 2010몇 년도야? 19년? 17년이야? 17년도에 저희 투어 돌면서 만들었던 그 화보지. 아주 고퀄의 화보지. 그거 좀 남았으니까 그거를 그 저기 나중에 여러분들과 뭔가 이렇게 이벤트로 해서 걸고 뭘 할게요. 뭘 하지 근데? 제기차기 이런 거 할까? 대표님 아직 계세요? 어 대표님 아직 계세요. 왜 안 가지? 가!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 피아노 좋아하거나 피아노 잘 쳐요? 아, 피아노 어렸을 때 잘 쳤었어요. 진짜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저 그 유치원 때 그 학예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막 독주회 하고 그랬어요. 혼자서 이렇게 막 6살 때인가? 그때 지금 다 까먹었어요. 너무 아까워. 그때는 그렇게 피아노가 치기 싫은 거예요. 맨날 엄마가 억지로 가라 그러지. 막 그 피아노 학원 가면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거 10번 연습하고 선생님 불러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10번 연습하는 척해서 그 피아노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었어. 이렇게 치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충 아 이 정도 시간이면 10번쯤 쳤을 시간이다 싶어서 나가서 선생님 저 10번 연습했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소리가 하나도 안 났는데 거기까지 몰랐던 거지. 너무 꼬맹이라 막 5살 6살이 때라서 그 정도까지 잔머리는 없었던 거야.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네, 피아노를 쳤었어요. 네. 그때 좀 이래서 여러분들도 엄마 말 잘 들어야 돼요. 진짜로 엄마 말 잘 들으면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엄마가 피아노 좀 열심히 해라 잘 좀 쳐라 그때 좀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고 조금만 이렇게 정을 붙였으면 지금도 이렇게 좀 쳤을 텐데. 그때는 막 악보도 보고 다 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운지법도 기억이 안 나. 와 너무 아까워.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 저기 뭐야 피아노 진짜 열심히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또 안 할 거야. 그럼 뻔해. 우리 사연 읽어주는 방송이에요. 아 여러분 예. 누구 사연? 제 사연이요? 아니면 여러분들 사연이요? 자 근데 생각해봐요. 이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 댓글 쓰신 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몇 시야? 지금 9시 25분이에요. 지금 나 혼자 떠드는데 너 지금 1시간 반이 지났다. 근데 여러분 사연을 읽잖아요? 그럼 이거는 5시간씩 해야 돼. 그리고 그 제 얘기만 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요. 그러니까 브이앱은 그냥 저만 떠들게요. 그냥 죄송합니다. 오빠 엄마랑 어떻게 아냐고? 야 이거 패드립 아냐? 이거는 뭐가 야 이건 미안해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오빠 엄마랑 어떻게 아냐 이거는
이거 네 잘못이야. 이거 번역이 잘못됐다. 이거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포토타임 아까 다 했잖아. 짤 만들기 그거 캡처해서 쓰세요. 네. 공부 만든 사람은 언제 패놓으실 예정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일기 그렇게 썼잖아요. 얼마나 공부가 하기 싫었으면. 근데 공부를 또 못하진 않았어. 이거 진짜야. 저 그래도 고1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 그 이후로는 살짝 이제 뭔가 좀 멀리하긴 했는데 고1 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다까지 예, 고 소식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꿈이 배우인데 어떻게 연습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이거는 조금 뭔가 팁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 배우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배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금 TV에 나오는 어떤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어떤 직업들을 가지시는 꿈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이제는 뭐 제가 처음에 연습을 하고 배울 때와는 지금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져 가지고 뭐 그때 저처럼 하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그거를 혼자 계속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뭔가 발품을 좀 팔아야 돼요. 이렇게 뭐 이런 제가 몸담고 있는 이런 어떤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디션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연기를 또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서 좀 대화를 한다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따라해 보는 거죠. 요새 매체가 너무 많잖아요. 다시 볼 수 있는 환경도 너무 좋고 이렇게 뭐 캡션별로 이렇게 끊어서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배우들의 모습들, 연기하는 모습들을 계속 좀 이렇게 따라해 보는 거, 그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빠 TT 해주세요. 아까 했어요. TT 아까 했어요. 눈물 연기 어떻게 해요? 아, 눈물 연기는 그냥 그 상황이 되면 눈물이 나요. 그게 뭐 이제 울고 그러는 게 크게 어렵거나 그렇다고 생각들을 배우분들이 거의 다 안 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연기를 하다가 그 감정에 빠지고 그 상황이 되면 그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 설 연휴에 엄마 집 가야죠. 부모님과 가족들과 있을 예정입니다. 오빠 사진 잘 찍히는 팁 알려주세요. 내 셀카 실력을 보고도 나 좀 알려주라. 셀카 어떻게 해야 잘 찍냐. 물론 셀카에 관심도 없긴 해요. 아니 진짜로 1년에 셀카를 찍어야지 라는 마음을 한 두 번 정도 갔나? 두 번? 그러니까 좀 특이한 분장을 했다든지 뭐 이런 상황? 그래서 이거 웃기겠는데? 그럼 요 순간은 뭔가 조금 남기고 싶다 그래서 한 진짜 두세 번 1년에 셀카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우리 홍보팀 친구들이 셀카 좀 찍어라 하는데 근데 찍으면 뭐해?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나오는데. 그래서 셀카는 진작에 포기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셀카는 발가락으로 찍으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비율 좋게 사진 찍는 방법 알려달라고요? 아, 카메라를 땅바닥에 깔아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내려다보세요. 그럼 한 37등신 정도로 찍힐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남들이 많이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조금 이 얘기를 연장해 보자면은 제가 데뷔하고 나서 20주년 막 이렇게 됐을 때 좀 그래도 이렇게 뭔가 20주년이라고 막 팬미팅도 하고 기념 화보도 남기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하다가 인터뷰도 막 하고 하면서 20주년? 뭐가 나한테 가장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그래도 19살 후반부터 지금 41살까지 22년의 기록이 있어요. 그게 저는 너무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그때 19살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그때 나는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이게 진짜 아카이브처럼 차곡차곡 쌓여있더라고요. 그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직업의 가장 행복하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이거구나. 그 나의 지난 시절이 잊혀지지 않고 어딘가에 자료로 이렇게 기록으로 다 차곡차곡 쌓여있구나. 진짜 행복한 일이다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항상 우리 회사 영상팀이나 뭐 스틸팀이나 아니면은 뭐 촬영장에 나가도 수많은 그 스틸 우리 현장 스틸팀도 있고 항상 저를 이렇게 많이 찍어주니까 연기할 때는 뭐 당연히 물론이고 그 외적으로 이제 저의 어떤 삶의 기록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그게 남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이 직업을 하면서 또 행복한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복 받았죠 뭐. 예. 저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물 벌크업 마시기, 벌크업하고 물 마시기. 아 몰라, 둘 다 할게 그냥. 오빠 팬덤 이름 빨간 입술 없대요. 좋아요. 그거 해요. 이거 써야겠다. 팬덤 이름 결정 근데 그 가수분들은 팬덤 이름, 팬클럽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그 가수가 정해주는 거야? 아니면은 그 가수의 팬들이 알아서 정하는 거야?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정해주는 거야? 아 니네 모르지? 니네 배우 회사. 아 그치 아 우리는 맞아요 저 우리 배우 회사라서 잘 모르지. 아 맞다 그래요. 아 정하지 마요. 회사 투표? 아 회사에서 정해준대요. 아 이건 맞아 우리 팬들이 더 잘하겠다. 아 가수가 정해준다고? 공모에서 정하잖아. 가수가 정한다고? 가수랑 팬들이랑 같이 정한다고? 아 그럼 다네? 가수 정해주고 공모에서 정하고 가수랑 팬이랑 같이 결정하고 회사에서 정하고. 아, 그럼 그래 너희들 해. 너희들 네, 너희들 해요. 오빠 윙크해주세요. 정하지마 그래요. 모르겠고 사랑해요. 그냥 없어도 돼요. 아이 뭐 내가 뭐 그 얼마나 팬덤 이름을 부르겠어. 야 여러분들 너희들 우리 팬들 사랑하는 그대들 이렇게 부를게요.
근데 그게 너무 웃긴다. 그거를 그 우리 배우 홍보팀한테 물어보니까 배우 홍보팀 모르고 우리 팬들이 다 알려주네. 온라인 팬미팅 해주면 좋겠다. 지금 하는 게 온라인 팬미팅이죠 뭐. 저는 이게 온라인 팬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소통하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하는 게. 그리고 봐봐요 여러분, 제가 그냥 떠들진 않잖아요. 무슨 짤도 새로 만들어라, 저기 데우지도 않은 핫도그를 입에 물어라, 뭐 별걸 하여튼 다 하는데 뭐. 스케줄 없는 날은 보통 몇 시에 자냐고요? 요즘에는 한 3시쯤 자요. 스케줄 없는 날 3시쯤 자서 보통 한 9시 반? 10시쯤 일어나요. 그렇습니다. 스케줄 없는 날은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요새 계속 지금 저걸 많이 보고 있어요. 미드를, 미드랑 영드를, 영드를 더 많이 봤대요 요새. 네, 미드랑 영드를 되게 많이 보고 있어요. 뭐 봤냐고 또 물어볼 거죠.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그 피키 블라인더스 봤어요. 재밌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저거요, 18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스파이라는 샤샤 바론 코엔 나온 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외국 드라마 봤는데 그것도 18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막 보면 안 돼요. 아 그리고 참 우리 해외 팬들 지금 여기 뭐 굉장히 많은 나라 팬들이 와 계세요. 사실 댓글을 다 알아볼 수 없을 만큼의 다양한 언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핫도그 안 데워서 삐진 거 아니죠? 삐지진 않았어요. 그냥 계속 열이 받고. 아, 어쨌든 엄청난 해외 팬들 많은 나라에서 와 계시는데 네, 그 각 나라의 말로 인사를 해달라고 늘 말씀하시죠. 근데 그 각 나라를 하다가 어느 나라를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냥 한국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여러분들 밑에 자막으로 저기 뭐야 통역해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한국말도 어느 정도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해 주시겠고. 코로나 풀리면 진짜 투어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팬들과 한국 팬미팅 하는 건 물론이고 조금 해외 팬들을 만난 지가 진짜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네. 다시 한번 또 투어를 하고 싶다. 그죠? 우리 2017년에 투어한 게 벌써 횟수로 4년째가 됐으니까 그래서 또 좋은 기회가 되면 해외 팬들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저를 계속해서 좋아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또 그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죠. 좋아하는 햄버거? 좋아하는 햄버거는 소스가 없는 햄버거 좋아해요. 그냥 아주 두툼하고 육즙이 풍부한 패티에 치즈를 한 3장 정도 이렇게 얹어가지고 한 입 팍 베어먹는 그런. 햄버거를 좋아합니다. 몇 시지? 9시 40분이다. 이러다 진짜 2시간 하겠다 또. 아 배우라는 직업상 많이 피곤하실 때가 많으실 텐데 그런 상황에서 잠 이기는 법 추천해 주세요. 자요. 한 5분이라도 자요. 5분이나 10분이라도 그냥 잠깐 이렇게 졸아요. 눈이라도 잠깐 감고. 와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거 얘기해 줄까요? 그 대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촬영이라는 게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딱딱딱 맞춰서 이게 뭐 제가 안 나오는 앞신의 촬영이 좀 길어져서 대기를 할 때가 있는데 대기를 막 한참 해. 그러다가 뭐 대기를 한 3, 40분 했어. 근데 막 그때까지 막 잘 놀아. 막 스태프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막 핸드폰도 하고 막 잘 놀아. 그러다가 한 시간 좀 넘어갔어. 근데 살짝 졸릴라 그래서 아 좀 졸립다 좀 이제 잘까 하면 그때 꼭 불러. 근데 이게 진짜 무슨 완전히 저거야. 그러니까 누가 엿보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내 대기실 엿보다가 아니면 내 차 안을 엿보다가 어? 야! 야! 쟤 졸려간다!
야, 쟤 불러, 쟤 불러. 완전 이거야, 진짜로. 너무 신기해. 그게 진짜. 그래서 이제는 그냥 그렇게, 아, 졸립다. 아, 잠이 오려고 하네. 아, 쟤 졸립네. 아, 이제 찍을 때가 됐나 보다. 5분 안에 부르겠네. 그럼 여지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5분 안에 진짜 불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마치 마법처럼 그런 일들이 항상 펼쳐지곤 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맞아, 그거야. 그래, 귀신 같은 타이밍 그거였어. 누가 나를 지켜본다니까? 오빠 저 공부해야 돼요. 엄마의 따가운 눈초리 무서워요. 어머니 같이 보시죠.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곧 종료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사 외우는 거요? 뭐 힘들어요. 네. 쉽진 않아요 사실. 그게 뭐 네. 그리고 이게 대사가 이렇게 틀리면, 그러니까 애드립으로 할 수 없는 대사들이 많잖아요. 꼭 필요한 내용이고 이 대사가 이 대사를 지금 똑바로 해놔야 다음 회차쯤에 이 대사가 어떤 서사로 또 쌓이고 이런 대사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사들도 있으니까 대사 외우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뭐 그 제가 늘 하던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애랑 같이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튕겼다고? 왜 튕겼지? 아니 안 튕겼어. 네 핸드폰이 튕겼어. 다시 새로 고쳐봐. 홍보팀 복주머니 두 개가 끝인가요? 예, 두 개가 끝이에요. 예. 그 정도면 돼요. 금연 성공했냐고요? 아직이요. 근데 원래 많이 그렇게 흡연을 많이 하진 않아요. 넷플릭스 추천?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보시고.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다큐 그거 한번 봐보세요. 그 저기 뭐야 불사조 날다라는 그 패럴림픽 선수들에 관한 다큐가 있어요. 근데 그 다큐를 다시 보면서 그 인간의 무한한 능력과 또 경우의 심 이런 게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분야가 훨씬 더 많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제가 올림픽하고 패럴림픽 홍보대사 했었잖아요. 2018 평창 때 그때 그런 했던 경험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또 우리 팬들하고 같이 패럴림픽 그 아이스하키 경기도 보러 간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 뜻깊은 순간이었다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됐어요. 그래서 불사조 날다? 아마 제목이 맞을 거예요. 네. 그 제목에 다큐가 있는데 그거 한번 다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불사조 비상하다. 맞아 역시 똑똑해. 여기 댓글에 다 있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 저기 박범수 감독님 인스타 팔로우 몇 명이에요? 그거 한 번만 댓글에 올려주세요. 슬슬 잠 온다 자장가 부르고 끝내줘. 엄마한테 불러달라고 하세요. 오빠 때문에 초콜릿 공장들이 다 망했대. 오빠가 너무 달달해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대단하다 진짜. 머리 좋아.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어떤 댓글 달고 막 이러는 친구들의 이 비상함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진짜 배워야 돼 이런 거. 이런 센스를.
740명? 아, 아쉽네. 1000명이 안 되겠네. 여러분, 팔로우 1000명 좀 만들어주세요. 오빠 귀 왜 빨간? 나 지금 귀 빨개? 안 빨간데? 1000명 될 때까지 브이앱 하려고? 그러면 밤새야 될 것 같아. 귀엽다. 저는 중국에서 쓰는 번역기예요. 단어를 잘못 쓰는데 개의치 마세요. 사랑합니다 이 할아버지. 알어 알어 알어. 번역기 알어. 개의치 않아요. 예. 오해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지금 쉬고 있으니 낚시하러 갈 건가요? 그래서 아 낚시를 안 그래도 하고 싶은데 지금 좀 뭐라지? 돌아다니기가 조금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러 어쨌든 제가 사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역 분들이 조금 안 반겨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외지 사람들을 요새는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저도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저기 뭐야 그 물때가 바뀌어서 고기가 잘 안 잡히는 또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긴 해요. 지금 사실 가려면 지금이 약간 거의 막판 스포트 같은 느낌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글쎄요. 네, 낚시를 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맞아요. 타 지역 방문 자체를 조금은 자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참 근데 우리가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설 연휴 때는 또 고향도 가시고 뭐 친척 댁도 방문하시고 또 가족끼리도 모이고 막 이런 게 또 그렇긴 하니까 하여튼 개인 위생과 개인 방역에 잘 힘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고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쵸? 예, 네? 여러분들도 빨리 빨리 이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와, 758명이에요. 네, 1000명 만들어주세요. 요즘에 그 뭐 듣는 노래도 물어보셨는데. 진짜 그냥 나오는 대로 들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제가 보고 했는데 오늘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내 핸드폰으로 이거 라이브 하고 있거든. 이것도 처음이야.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라이브 하는 거. 맞아요. 코로나 힘들어요. 네. 음악 편식 안 하는 편. 영화보다 감독님 인스타를 더 많이 홍보하는 배우. 영화야 뭐 나중에 때 되면 홍보하겠지. 그리고 그거 홍보할 뭐가 없어요 지금 자료가. 그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면은 그때 또 브이앱에서 홍보할게요. 핸드폰 화질 좋죠. 이거 저희 대표님이 사준 거예요. 키가 커서 곤란한 점은 없어요. 원래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지금 84, 85, 요 고 사이인데 한 87 정도까지 컸으면 어땠을까? 미안하다. 너 51이냐? 미안하다. 네, 87 정도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커서 불편한 건 1도 없다.
폰 기종? 그거 아이폰 최신형 프로 좋겠지. 이것도 아 원래 그냥 매년 생일 선물로 이렇게 핸드폰을 사주시곤 하세요. 근데 이것도 TMI인데 그래서 이게 나오자마자 작년에 10월에 받았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3개월 지나서 1월 달에 바꿨어요 기종을. 여기 아까 누가 귀차니즘 이겨내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 좀 알려주세요. 핸드폰 바꾸기 귀찮아가지고 그것도 한 3개월 만에 바꿨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 그래요. 아 그리고 여기 댓글에 다른 배우분들에 관한 이야기나 다른 배우분들에 관한 소식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누구랑 연락하냐, 누구 언제 만난 적 있냐, 누구랑 연기해서 어땠냐는 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몰아보세요.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자꾸 그분들 얘기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는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 뭐 다 잘 지내고 다 만나고 다 연락하죠. 근데 뭐 그 얘기를 굳이 뭐 그러니까 예, 그 얘기는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보시고 오빠는 경마장 가지 마요. 오빠 얼굴을 보고 말이 안 나오네. 오빠 긴 머리가 좋아요? 짧은 머리가 좋아요? 제 머리요? 저는 좀 긴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 다시 길러볼까 하고 생각도 하고 있답니다. 영화에 관한 화보는 아직 안 찍었어요. 그거는 아마 나중에 홍보 일정이 잡히면 찍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빠는 비 오면 우산 쓰지만 꽃은 물을 받아야 해. 비를 다 맞고 다니라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한 2시간여 1시간 한 55분 정도 또 여러가지 대화도 나눠보고 궁금하신 거에 답도 해드리고 쇼킹 복주머니도 해보고 내가 코너 이름 지금 정했어. 쇼킹 복주머니라고. 쇼킹 복주머니도 해보고 네, 다양한 우리 시간들을 보내봤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셋짤? 그럼 뭐가 될까요? 글쎄 저거 아닐까? 그 상대적 박탈감 짤? 그걸 다시 해보라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충격이 너무 컸어요. 이런 걸 준비했다니 하면서 감독님이 인스타에 이동욱님 가만 안 둔대요. 아 왜요 감독님 좋잖아요. 팔로우 늘면 좋지 뭐. 그러니까 감독님 봐봐요. 이렇게 팔로우 늘었잖아요. 우리 팬들이 가서 이렇게 그 팔로우 하고 했으니까 영화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감독님에게 좀 올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의미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인스타 계속해서 여러분들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쭉쭉 어? 좋아. 바로 또 문 보여주지. 가만 안 둬. 점점점점점. 오 뭐야 지금 778명이야. 감독님 아마 조만간 1000명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 늘어. 오늘 뭐 거의 박범수 감독님과 함께한 브이라이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봐라 근데 이렇게 계속 감독님 이렇게 그 뭐 성함을 제가 언급하는 게 결국에 다 영화 홍보예요.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저는 고양이 안 키워요. 강아지도 안 키우고요. 네. 혼자 사니까 조금 그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그 친구들한테 미안해질까 봐 키우지 않습니다.
최애 작품 알려줘요 제발이라고. 요 대답을 마지막으로. 최애 작품은 뭐 사실 꼽을 수가 없어요. 좀 되게 상투적이고 뻔한 대답일 수 있는데 그 작품 하는 순간은 진짜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고 또 그 작품을 하면서 느낀 저의 어떤 그 순간의 희노애락 그리고 그 인생의 배움 같은 것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최애 작품을 딱 하나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그때그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가장 최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그 저기 뭐야 하여튼 오늘 설 맞이 특집 이동욱과 함께하는 쇼킹 복주머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오늘부터 또 차가 굉장히 많이 밀리더라고요. 서울 기준으로 뭐 지방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교통량이 많아졌으니까 예. 조심조심 잘 다니시길 바라겠고 건강은 뭐 물론 당연히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예. 저는 그 앞서 했던 그 홍보팀이 업주를 시킨 공약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진짜 눕방을 할지도 몰라요. 누우면 어디 누울 건데? 여기 그냥 생 바닥에? 맞대? 생 바닥에 누워서 하래. 아 홍보팀에게 마지막 한마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늘 이렇게 풍성한 브이앱을 만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웃고 즐기고 열받고 뭐 당황하고 이런 저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 그 라꾸라꾸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눕방할 때 아니야? 그냥 생바닥에? 그러면 그냥 아예 밖에 눕지 그러냐? 뭐가 다르냐 그게?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엄청 뜬금없지. 근데 진심이야. 늘 그러니까 이렇게 브이앱하고 소통하고 그러는 거죠. 같이 노는 거 재밌어요. 예. 자주 자주. 또 브이앱하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아 전기장판 가능하다고 눕방은? 그래요 그래요 전기장판 정도면 훌륭하지 뭐. 알겠습니다. 아 브이앱에서 눈 좀 늘어나겠네. 고마워요 여러분들. 잘 자고 저기 설 연휴 잘 보내고 건강 잘 챙기고 지금이 감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알죠? 이제 곧 있으면 또 환절기간이고 계절이 바뀌니까 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아마 가장 먼저 보시게 될 건 저희 화보들일 거예요. 화보로 일단은 만나고 그리고 또 싱글인 서울은 또 추후 일정들이 여러 가지 잡히면 그때 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왜 렉 걸렸지? 지금 내.. 아니야? 잘 되고 있어? 이게 문제인가 보다. 아 이 화면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여러분들 눕방할 때 마시멜로우를 먹으라고? 그래요 아무튼 팔로우 815. 오. 계속해서 우리 싱글인 서울의 박봉승 감독님 인스타 팔로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불쑥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